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호남대학교 링크 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조형 인재 양성과 가운데 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 1년에 한 40억씩 한 5년간 200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가족 기업들과 함께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상생 산업협력 프로그램입니다. 네,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. 인력 양성 쪽에서도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로 하는 4C 역량이 있습니다. 소통 능력, 문제 해결 능력 등 이런 능력들을 배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었고, 더불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R&D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글로벌 마케팅에 나와서 같이 이런 행사도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저희들이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책무이기도 하고, 또 이제 그 더불어서 우리는 기업 지원 차원에서는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지금 집중적으로 이번 2000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을 겨냥을 해서 지금 해외 현지에 에이전트를 두고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학과 연계된 베트남이나 중국의 업체들과 이쪽 한국 가족 기업들과 연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호남대학교 링크 사업단이었습니다.